3번 단식으로 돌아오네. 와, 여자 같은데. 하체 힘이 장난 아니네. 야, 저기서부터 저쪽에 계류장?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다리 지나가지고 유턴해갖고 돌아오는데도, 야,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한 번도 안 쉬고네. 야, 대단합니다. 야, 지금 저 모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. 자격증 따시면. 그 정도는. 비가 와서 물이 오늘 누랜데, 야, 잘 타네. 자, 아, 여기 여주 일반 조종면허 시험장에 왔습니다. 아, 여기 제가 이제 필기, 오늘 필기 보는 날인데 필기 가서 한번 보고, 자, 결과를 한번 보고, 불합격인지 합격인지 한번 보고 시험을 잘 치러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람이 몇 명이 왔는지도 궁금하고, 아, 공부를 한 5일 동안 하긴 했습니다, 제가. 근데 아, 필기가, 저는 운전면허도 필기가 어렵더라고. 그래가지고 필기 시험을 치도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보트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을 몇 장 제가 퍼서 올렸는데, 이 장난감 아니에요. 장난감 보트 아닙니다, 이게. 이쁘죠? 디자인이. 일단 보트 같은, 이거는, 이 보트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 탈 수 있어요, 이거는. 탑승 인원이 7명 정도 돼. 핸들, 뭐 의자하고, 여기 뒤. 의자 쪽하고 저 앞쪽 자리하고 바닥에 이런 건 뭐 사물함 같은데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 바닥 쪽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저는 뭐 보트를 구경도 못 해봐가지고 이게 서울 가면 매장이 있다 그러더라고. 그리고 제트스키 재원편입니다. 뭐 3인승도 있고 2인승도 있고 이게 뭐 제트스키도 잘 모르니까. 아, 디자인 이쁘죠? 디자인이 딱입니다. 딱 제 스타일 제트스키. 이제 친구들끼리도 많이 이제 다닌다고 하더라고. 친구들끼리도 많이 다니고,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탈 수 있고. 이건 14세부터 면허증을 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. 14세, 만 14세. 가족들끼리도 같이 놀 수 있는 레포츠입니다. 근데 저는 뭐 보트보다는 제트스키를 많이 하고 싶어서 제트스키를 좀 나중에 실기까지 무사히 잘 붙으면 이제 언제 제트스키를 뭐 구입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차후에 나중에라도 구입을 하게 되면 영상을 찍고요. 이게 가족들끼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레저 스포츠니까 이게 뭐 위험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을 것 같고. 자, 실기시험을 한 달 남았습니다. 그걸 이제 잘 붙어서 면허증을 발급을, 안전교육을 3시간 받고 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서 이제 여유가 되는 대로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